안녕하세요. 김아리입니다. 오늘은 K옥션 2020년 7월 13일 위클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작품 이왈종의 제주 생활의 중도. 제가 2개월 전에 이왈종 왈종미술관 서귀포에 갔다는 걸 리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번에 종이의 수묵이라는 작품이 시작가 80만 원부터 지금 아직 응찰 없습니다. 없고 계속 가볼게요. 김순겸의 기억 넘어 그리움. 서귀포 김순겸 화가님의 아주 황금색으로 된 그림들은 아주 인기가 많죠. 현재가 13회. 시작가 60인데, 60만 원인데, 현재가 13에 130만 원 향하고 있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오승우 선생님 거 나왔어요. 오승우, 화백님의 1986년도 작품인 성장한 6인이 남자. 6인이, 파푸아 6인이에 갔었는지, 시작가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6인이 남자가, 남자를 그린 유체화, 시작 100만 원, 아직 응찰 없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사석원 선생님의 토끼가 나왔죠. 이번에 2호 작품이 나왔어요. 시작가 200만 원부터 호당 100만 원, 시작가 20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2회 응찰에 21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석원 하백님의 토끼. 사석원 선생님의 도록은 제가 한건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사석원 선생님의 작품을 리뷰해 도록에 대해서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석원 선생님의 토끼라는 작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감상하셨나요? 사석원의 토끼.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뭐, 블루칩 화백이님이시니까, 블루칩으로 분류된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현재가 2회 210만 오랜만에 나왔어요. 사석원 선생님 작품이. 김종학 선생님, 설악산을 대표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는 김종학 선생님의 할미꽃이라는 작품이 현재 1회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현재 1회 응찰 1회입니다. 박성민 선생님 작품 250만 원. 아이스 캡슐이라는 극사실주의 화가 박성민 선생님의 작품이 나와 있네요. 250만 원, 아직 응찰 없습니다. 한봉호 선생님 작품, 봄 작품 이후로 여름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봄 작품이 있었고, 이번에 여름이라는 한봉호 선생님의 작품이 현재가 1회 응찰 1회 시작가 100만 원입니다. 한봉호 선생님 마찬가지로 장미 작품이 나왔어요. 50만 원부터 시작인데, 장미 작품이 현재가 1회 5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문구 선생님의 산사 작품이 시작 50만 원, 아직 응찰 없습니다. 오승우 선생님 또 나왔네요. 소화목동이라는 작품, 종이의 수묵 담채 시작 40만 원인데 응찰 없습니다. 성백주 선생님 작품 나왔어요. 성백주, 장미 화가로 유명하신 성백주 선생님의 작품이 현재가 100만 원부터 시작인데 11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백주 선생님 작품 오랜만입니다. 한번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성백주 선생님의 작품 괜찮아요. 꽤 괜찮습니다. 이런 장미꽃 작품을 집안에 한점 걸어놓으면 참 괜찮죠. 저희 집도 한 점이 걸려있긴 해요. 장미꽃은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성백주 선생님 장미 쭉쭉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아직 응찰 없는 것도 많고 작품이 많습니다. 강영균 화백님의 무등산, 광주 무등산을 그린 1978년도 작품이 있네요. 수채화 작품인데 현재가 1회 5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등산 광주 작가로 유명하신 화백님, 박동신 화백님의 작품도 유명하지만, 강영균 선생님의 무등산 작품이 올라와 있네요.
천칠봉 선생님의 한라산, 제주도에서 그리셨는지, 천칠봉 선생님의 12호짜리 한라산 작품이 8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1회 80만원입니다. 아주 괜찮아요, 천칠봉 선생님. 제가 딱딱 좋은 그림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한번 작품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이런 작품은 한점 집에 걸어놓으면 제주도 같은 곳에 걸어놓으면 제주도 카페 같은 데 걸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천칠봉 선생님 작품 많이 남기셨죠? 한라산 작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좋습니다. 80부터 시작인데 1회 공찰. 꽤 괜찮습니다. 쭉 넘어가 볼게요. 설종보 선생님의 목련 입힌 집, 설종보 선생님. 달력도, 여러 공기업에서는 달력도 설종보 선생님 작품을 모델로 해서 여러 달력도 나올 거고, 아주 좋습니다. 20호짜리 캔버스 아크릴 작품, 현재가 2회, 120부터 시작인데 130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쭉쭉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목선 선생님의 종이 부주의 채색 작품 5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찰 없습니다. 이승호 선생님의 캔버스 종이 콜라보. 이승호 선생님의 분홍 정글이라는 마찬가지 장미꽃 작품이 있는데 시작가 150부터 시작. 현재가 1회 150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13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참 흥미로운 게 이번에는 프리미엄 온라인 작품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온라인 작품 중에서 한 점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프리미엄 온라인에서 이번에 거장들의 소품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활종 선생님 작품도 있으시고, 장두건 선생님 작품이 나왔어요. 김원 선생님 작품도 있으시고, 이만익 선생님 작품, 이종모 선생님 작품. 아주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장두건 선생님 작품 한 점을 보고 가겠습니다. 고향마을입니다. 고향마을은 포항시 북구 흥해 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간중앙의 책자 1979년도 작품입니다. 작품을 지금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그림 한 점을 포항 시립미술관에서 장두근 선생님 그림을 많이들 보관을 하고 있고 수집 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더 부탁드립니다.